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거는 저희 집 참외입니다. 작년 거예요. 작년 영상인데요. 저희는 해마다 참외를 굉장히 잘 따먹고 있어요. 참외도 달고, 참외도 크고, 그리고 많이 달리고. 그래서 해마다 참외를 한 5개에서 6개. 10포기 사다 심으면 한 두세 포기는 이렇게 죽고,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것끼리만 이렇게 키워서 먹는데요. 참외가 해마다 뭐 저희는 참외는 넘쳐납니다. 너무 잘 돼가지고 참외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그러는데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 참외가 땅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땅하고 이렇게 닿으면은 참외가 썩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벌레가 와서 갉아먹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. 항상 이렇게 뒤집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. 그런 식으로 참외를 농사를 지었는데요. 올해는 저희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했어요. 예전에도 이 줄을 매 가지고 타고 올라가게끔 이렇게도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, 아, 또 귀찮아 가지고 그냥 심어 놓고 내버려두고 그랬는데, 올해는 이렇게 저희 집에 이런 철망이 좀 굴러다니는 게 있어 가지고 참외를 이렇게 심고 이렇게 이 벽돌을 몇개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이 철망을 이렇게 얹었어요. 이 철망 사이로 이제 올라오면은 여기서 이제 참외가 달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땅에 닿지 않고 그렇게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집 이제 굴러다니는 그런 철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순이 다 이렇게 철망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철망 위에서 이제 꽃이 피고 그러면은 참외도 이 철망 위에서 이제 자라겠죠. 그러면은 깨끗한 참외를 먹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썩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, 벌레에 파먹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철망을 올려서 좀 해봤습니다. 이거 철망 아니더라도 뭐 이런 얼기설기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참외 타고 올라가게끔 그렇게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이 밑에다가 심어놓고 왜 나무 부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. 집에서 뭐 이런 유시수 자르고 그런 나무들.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슬쩍슬쩍 얹어놔도 돼요. 그러면은 이 참외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사이에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리기도 하거든요. 뭐 줄을 매서 이렇게 키워주면 더 좋겠지만 뭐 그럴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거 이런 걸좀 갖다 그냥 얹어놔도 참외는 그 위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달리기도 한답니다. 저는 참외 순치기는 사실 하지 않아요. 그냥 있는 그대로 키우는데 언젠가 저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순치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. 그냥 키우나 순치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키우나 차이는 없었어요. 항상 참외는 막 푸짐하게 많이 달렸어요. 근데 참외 키우면서 계속 한 가지는 해줬죠. 뭐냐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새순 있잖아요. 이거 한 두세 마디 정도에서 그냥 다 잘라줘요. 뾰족뾰족 올라오는 새순 있죠. 그걸 한 두세 마디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그 선에서 이 새순을 다 잘라줍니다. 그러면은 거기서 또 새순이 또 나와가지고 뻗치고 뻗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참외를 키워서 먹는데요. 그러면 참외 뭐 대여섯 포기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땁니다. 정말 많이 땁니다. 그러니까 뭐 애기손 이런 거뭐 구분하기 힘드신 분들은 고민할 거 없이 그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 위에 올라오는 새순 있죠. 이거 그냥 무조건 다 잘라주면 돼요. 한세 마디 네 마디쯤에서 그렇게 잘라주면은 참외는 뭐 걱정할 거 없이 잘 됩니다. 올해 참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.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